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흔쾌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그럼 미국 시장도 한번 정리해보러 갈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 약간씩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지난주 3일 동안의 하락폭을 만회하는 그런 상승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주에 두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네. 지난주에 주요 지표들이 경기 둔화를 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하락을 하다가 금요일날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밤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은 나스닥은 0.21%, 다우가 0.36%, S&P 500이 0.3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두 가지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하고 부스터샷이라고 하죠. 이것도 네. 이제 접종 승인을 지금 대기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 대 더 맞는 거. 예, 예. 그래서 네. 결국은 이렇게 큰 염려가 없이 우리가 제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 예, 미국은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은 금융주부터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JP모건 골드만삭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웰스파고 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찰스왑 이렇게 이번 주 전체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은행 지수가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주들은 일단 배당 확대라는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에서 먼저 실적 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은행주가 상승을 했다. 부가적으로 영향이 있었다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살짝 올라온 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은행주가 올라오면서 다우조수 산업지수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500을 올렸던 것은 테슬라가 어제 4.3%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가장 많이 상승한 주요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디즈니와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면 지수가 이런 폭이 아니고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겠죠. 그런데 일부 종목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빅테크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 강세 그리고 전기차 강세 그리고 일부 종목의 차익 실현 매물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크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이벤트나 또는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냥 네. 밋밋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뭐 근데 시장 자체가 역사적 신고지수를 계속 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네. 시장이 이렇게 꿋꿋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죠. 지금 시장 미국 시장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달러덱스가 92포인트 레벨에 있고요. 이게 약간 아래부터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원화가 1147원까지 원화 약세가 됐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 아래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온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또는 관망 분위기는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1.24% 올랐습니다. 어제 빵주들을 보면 페이스북이 0.78% 상승, 애플이 0.42% 하락, 마이크로소프트가 0.2%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 상승 이렇게 엇갈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는 부분은 우리 시장의 반도체 그리고 IT 부분에 좀
우호적인 그런 재료가 좀 되죠.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번에 나스닥이 먼저 역사적 신고수를 찍고 내려왔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이 뒤를 이어서요 역사적 신고수를 지금 찍고 약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체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좀 멈칫거린다 하더라도 네. 여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아니면 MBI나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일 때 종목상세가 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모아놓은 몇 개를 가지고 네. 예, 모아놓은 코지 지수를 만든 반도체 것이고요. 상황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NBI는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거든요. NBI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 예, 이게 전반적으로 오르냐 내느냐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이 두 가지 지표를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미국의 섹터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우리나라의 섹터별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저녁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섹터를 한번 제가 어제 봤더니 저녁에 좀 봤더니요.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반도체 섹터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 있고 건설 섹터 있고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섹터의 묶음의 차트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런 차트들을 좀 이렇게 어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다우 섹터,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섹터에서는 건설이 제일 세더라고요. 섹터 자체. 우리도 건설이 제일 센데. 네, 건설이 제일 센 상황이고요. 다우에서도 건설이에요? 네. 뒤를 이어서 방송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에서는 컴퓨터, 정보통신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쪽이 이게 이제 흐름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나스닥 전체보다도 나스닥 100이 더 세요. S&P 500 전체 지수보다 S&P 100이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이 센가 생각을 해봤더니 큰 기업들이 더 잘 나가더라.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금의 흐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에 미국의 실적에 지금 S&P 500 기준으로 뭐 좀 지금 먼저 좀 불러드릴까요? 네. 기준으로 볼 때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쪽이 더 실적의 증가폭이 네. 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S&P 500 상장 기업이 어제 저녁에 말씀을 좀 드렸긴 했는데 네. 2분기 실적의 예상치를 보면 YOY로 65% 증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상치입니다. 월가에. 근데 이제 산업주가 570%, 이미 소비재 271%, 에너지 225%, 자재 115%, 그리고 기술주 31%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65%를 보고 있는데 중소형주는 증가 폭이 약 21%를 보고 있습니다. 네. 즉 실적 시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인데 전반적으로 선두 기업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이 지금 수급이 더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나스닥 100 그리고 나스닥 종합보다는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보다는 S&P 100 이런 쪽이 훨씬 더 강하더라 지금 네, 그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얘기죠. 사실 네.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예, 지수를 끌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다우 섹터에서 약세 섹터가 어딘가 좀 봤더니 유무선 통신이 좀 약세이고요. 그리고 타이어. 음식료, 주류 네. 이쪽 섹터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정책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어제 그 섹터 검색을 좀 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이슈는 파월 의장의 연설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는요. 지난 5월에는 YOY로 CPI는 5% 그리고 근원 CPI가 3.8%였는데 이번 6월은 YOY는 비슷하게 5% 그리고 근원 CPI는 4%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I는 6%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근원 CPI가 4%까지 본다라는 거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미국이 어제 뉴스 보니까 4.8%까지 높였더라고요. 네.
이랬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어느 한쪽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내리는 건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주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염려하고 그럴 텐데 시장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심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델타 변이 재확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가 미국의 경기 GDP 성장률을 비롯해서 기업의 이익이 2분기 피크를 치고 피크아웃 되면서 이제 점차로 둔화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심리가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델타 변이랑 그다음에 네. 피크아웃 우려. 네, 피크아웃. 예. 네. 요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악재로 네. 지금 이제 심리적 악재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은 안 빠질 것이다. 시장은 오히려 더 위쪽으로 더 바라볼 수 있다라는 심리가 또 다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델타 변이의 재확산 그리고 피크아웃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기 회복에서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게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확산이 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비로소 뭐 테이퍼링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긴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2, 3주 동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이러한 부정적 뉴스가 나옴으로써 어떻게 지금 심리가 바뀌고 있냐면 야 이거 이제 긴축 물 건너갔다. 테이퍼링도 이제 이렇게 빨리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야 주식시장에는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낼 구간이 더 많이 생겼구나. 이런 편으로 한편으로 생각이 기울어지면서 그런 가운데 앞으로 더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제 강세론자의 주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우리 철강, 금속, 오일 이런 것만 오른 게 아니고 옥수수, 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올랐잖아요. 이렇게 원가가 올랐는데 예. 이 원가가 실제로 완제품의 판매 가격으로 지금 전이가 됐느냐, 전가가 됐느냐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네. 결국은 시차를 두고 이제 마지막에 판매가의 원가를 전가시키는 판매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 실적은 증가가 되는 거죠. 올라가는 네네. 거죠. 그래서 기업 실적이 올라가면서 시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것이 지금 시장을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건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우리가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완제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물가가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준의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물가 계속 오르면은 경기 회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금은 물가가 오르는 것이 경기 회복과 연동하면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네. 이 상태로 계속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 되면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할 수 있는 단계가 어느 시점에 되면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도도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CPI나 PPI가 지금 좀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별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이번에 이 그냥 넘어갈 거야 이런 의식이 좀 인식이 좀 시장에서 많이 지배하고 있는 원래 이 정도 나오면 좀 우려도 하고 좀 우려하고 봐야 되는데 굉장히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심리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5일 날 우리나라는 금통이 열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셋째 주 금요일에서 미국은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전 요인에 의해서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위쪽 아래쪽에 큰 움직임의 이벤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실적으로 바탕으로 실적 시즌은 항상 그래요. 실적 시즌에는 그냥 실적 위주로 종목별 차별화가 아주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과 우리나라로 따지면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닥 종목들은 8월 둘째 주까지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반 정도는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시황은 그냥 뭐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사이에 뭐 빅 이벤트가 나와가지고 시장의 스팟 시황으로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크게 뭐 시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네. 그렇게 지금 시황이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한 회사들이 금융들이 좀 많군요. 네.
금융주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에서 알코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알코아 실적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경기 민감주가 앞으로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알코아가 15일입니다. 네, 알코아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 지금 말씀을 주셔서 지금 제가 놓쳤는데 잘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작년 EQ하고 비교했을 때 YOY로 기저효과가 어마어마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선반영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2분기에 피크아웃이 되는 게 아니냐. 피크아웃이라는 건 피크를 치고 이제 점차로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 반드시 3Q와 그리고 하반기에 가이던스 같이 따라 나오잖아요. 이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 3분기하고 가이드 그 하반기의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들은 좀 흔들려도 곧바로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EQ가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돈을 풀었어요. 그 돈의 유동성에 의해서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이제 돈을 풀지 않으면은 이제 실적이 점차로 감익이 될 수 없는 섹터는 이번에 진짜 말 그대로 그렇죠. 피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섹터별로 종목별로 구분해내야 되는 근데 그런 실적 시즌에 지금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그 위기 온다? 네, 맞습니다. 가열이다, 고점이다. 예. 야 지금 팔아야 돼 이런 네. 사람들이 많이 들던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근데 아마도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일단 미국 시장이 역사적 신고초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더 가지 않겠냐 근데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현대차가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럼 우리 시장은 야 이거 답답하다 우리 시장 이제 여기서 고점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이벤트가 발생된 거잖아요.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 타이밍에 지난주에 소위 시장의 뭐 그루 또는 입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시장의 단기 급락 경고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다 알고 있는 마이크 버리 또 제러미 그랜썸, 레디 서머스, 제프리 건들락 뭐 쟁쟁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키워드만 말씀드리면요. 거품이 꺼지기 전 마지막 1년이 가장 강한 상승을 하더라. 상승의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가면 결국은 이제 멀지 않아서 시장이 미니 위기가 오든 아니면 뭐 급락을 하든 한 번쯤은 그런 게 있더라라는 거고요. 첫 번째 이유를 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밈 주식이 열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가 열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미국의 6월에 32조 원 순매수했다는 표현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즉 이렇게 투기 심리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이 나타나면 결국은 이게 상투의 징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최근 들어서 뭐 게임스톱이나 도지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징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세 번째 근거를 대는 게 하나가 뭐냐면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물어봤더니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들 집단은 약 44%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개인들은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후에 이거 지금 조만간에 시장이 증시 과열의 심리작용이 되면서 단기 급락을 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지난주, 지난주 2주간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런 뉴스가 나와도 시장이 아주 강세일 때는 이게 부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좀 흔들렸잖아요, 우리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제 의견을 두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품이 꺼지기 전 1년에 가장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 그리고 투기 심리가 폭발적으로 확산할 때 우리가 모두 다 좋다라고 할 때 고점을 찍더라.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말 맞는 얘기예요.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가 1월 11일 날 삼성전자 상투 칠 때 그날 하루 거래 대금이 42조 원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아, 폭발적인 그 심리가 작용이 될 때 고점 찍는 건 네.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이 맞다는 걸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코멘트를 어떻게 하냐면요.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이거 읽어보시면 여러분 자료를 읽어보시면요. 그런데 네. 이렇게 걱정은 되는데 경고는 하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면 폭락의 시점이 언제인지. 폭락의 시점이 빠지긴 빠질 것 같은데 언제일지는 모르겠다. 함부로 이게 빠진다고 우리가 지금 뭐 매도하거나 그럴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분들이. 아마도 시장이 워낙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역사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면 시장의 위기는 결코 과거하고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반론들이 뭐냐면 그래 고점을 찍고 꺾이긴 하는데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뭐 시장의 전체에서 이런 우려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하는 것은 분명히 받아들이지만 시장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우려를 가지고 먼저 내가 시장에서 뛰어내려야 되느냐 부분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상당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반론자들의 시장의 강세론자의 얘기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부분 다 인정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유동성 회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것이 단기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상화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회복에서 확장이 그렇게 빠르게 될 것이냐 고용 회복이 그렇게 빠르게 될 것이냐 생각보다 느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렇다면은 유동성 회수를 아예 못하거나 네. 아니면 빠른 속도로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존의 유동성이 그대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각국 행정부에는 정책적으로 계속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유동성은 있는데 정책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업들의 원가에 완제품 판매 가격으로 전이시키면서 기업 실적은 늘어나고 그럼 시장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니냐. 이제 우리가 지금 올 하반기는 네. 그걸 바라봐야지 그 이후에 있는 걱정을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분이 맞다 틀리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이제 저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지금 당장 조금 더 먼 얘기보다도 그런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데서 이 흐름 자체대로 거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항상 그 뒤에 걱정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은 그거는 시간의 차이이지 결국은 어떻든 간에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감안한 지금 현재 투자를 한다 이런 것이 그냥 적절한 투자자의 입장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 힘든 얘기죠 이게. 네? 아니 언제 떠날지 어떻게 알고. 아니 최근에 사실은 뭐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 네. 네? 오래 한 사람들 보면 주식 비중을 조금 비우긴 비웠더만 그런 사람들이 좀 늘긴 늘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 않아요 부장님? 왜냐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작년하고는 완전히 분위기 많이 다릅니다. 정말 사뭇 다릅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 걸 분명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는 이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 SK 이노베이션 그냥 그런 거 사서 들고서 수익을 냈잖아요. 네이버. 예, 예. 네이버 뭐. 근데 지금 걔네들은 서 있단 말이에요. 이 많은 대형주들이 서 있고 지금은 이제 섹터에서 종목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시장 자체가.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간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도 시장이 위쪽으로 야 쉽게 빠지는 않을 거야. 위쪽으로도 보여. 그렇지만 지수 자체에서 먹을 게 얼마나 더 있겠냐. 그보다는 종목을 봐야지. 이런 게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들어왔고 주식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에 와 있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에는 왜 우리 종목을 어떤 종목이 좋다 그러면서 보고서 읽어드리고 어떤 종목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면 그 종목이 오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똑같이 그런 보고서를 듣다 하더라도 그 종목의 차트 보고 수급 보고 그리고 3분기 실적 보고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해야 되는 조금 더 어려운 장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지금 이제 작년에도 맨날 어렵지 않았어요? 저의 기억이 주식은요 매년 어려워요. 아니 저의 기억이 왜곡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네. 막 올라갈 때도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잠깐 주식 오르는 거지 이게 언제까지 가 5월달에 단기 고점 얘기한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왜냐면 3월달에 저점 치고 많이 올랐거든 단기간에. 네. 야 이거 찬바람 아니, 불면 경기는 다 망가졌는데 주가만 맞아. 이렇게 오르는 거 이거 정상이냐 이러면서 계속 그 경고의 목소리 많았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걸 보면서 네.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사실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네. 어디가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걸 맞추는 게.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고점 저점을 논하지 않고 장이 끝나면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의 하락은 곧 위기다. 네.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 얘기 나오면 네. 야, 그 뭐 빅쇼트에서 그 사람이 막 하다가 그런 걸 생각하잖아. 그건 약간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주가의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락이 곧 위기는 아니거든요. 크라이시스. 네? 네. 예를 들면 2008년도의 크라이시스. 그리고 뭐 이 IT 버블 붕괴. 네. 우리나라 IMF 이런 걸 상상을 많이 한다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또 그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해야지 또 신문에 나요 보면 그런 이제 시스템 위기인데 시스템 위기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각국 행정부나 특히 연준에서 계속 그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침 시황에서 너무 좀 복잡하게 됐는데 아침 시황에는 이런 얘기를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시장의 실전 투자를 하고 있는 여의도의 매니저들이나 실전 투자하고 있는 전문 투자자들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냐면요. 네.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폭락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만약에 조금 우리가 흔들리는 시장이 온다 하더라도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수 자체를 얘기하지 않고 자꾸 이제 섹터 종목을 얘기 많이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네. 여러분 흐름을 보시면 이제 그런 흐름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막 급락해가지고 뭐 시스템 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너무 좀 빠른 생각이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시그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좀 부가적으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시황이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시황을 가지고 내가 고점을 맞추고 저점을 맞춘다는 거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분들도 못하는 거고 우리들도 그걸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아주 좀 쉽게 생각을 해서 이런 고점과 저점의 판단의 지표들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뭘로 보이냐면요. 거래량과 차트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차트를 항상 매일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가끔 가다가 지금 뭐 걱정을 하는데 이게 뭐 무너지는 차트가 아닙니다. 고점의 차트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잖아요. 거래량과 차트를 보시면서 그걸 판단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버블과 위기만 딱 우리 머릿속에 있지만 사실 그 중간 단계가 제일 길죠. 네. 네, 버블의 기간과 위기의 기간은 굉장히 짧게 나타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박병창 부장의 말씀도 잘 한번 네. 기대 한번 들어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 박 부장님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임성윤 달튼 인베스트먼트의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